먼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강의 한 5개 올려놓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독자가 100명이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좀 연습하기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습실 나와가지고 연습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태평소 강의를 이제 나 불고 싶은 거 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올렸는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건데 100명이나 이렇게 구독을 해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97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확히는 97명 정도 되는데 100명까지 채워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뒤에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나가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듣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제가 태평소로 변환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변환할 수 있도록 해서 부는 영상이랑 강의 영상까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태평소가 너무 음계가 좁아요. 한 옥타브 조금 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을 태평소에서 느낌을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불어볼 것들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들이죠. 그래서 연주곡을 좀 외국의 연주곡을 태평소로 불어보는 거, 그게 저의 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벤트 조그맣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래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